이수연의 애프터 출발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고요. 종목들도 세일인데 지수까지 같이 세일에 들어가며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낙폭 조금씩 회복하는가 싶더니 다시 아랫방향으로 지수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외국인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고요. 지수 흐름 잠깐 체크하시죠. 네, 거래소는 장중에 2,447선까지 내려앉았다가 오후장에 그래도 낙폭을 조금씩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4%대에서 플러스권으로 들어서며 강력한 회복력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이때보단 조금 더 내려앉은 모습이 현재 구간에 연출되고 있고요. 그래도 일중 저점 대비해서는 12포인트 정도 현재는 만회가 된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보시죠. 코스닥도 오늘 뭐 알테오젠 포함해서 에코프로 형제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부 다 4%, 5% 안팎의 하락세가 연출됐습니다. 지금 일중 저점 터치하고 있습니다. 678선 지나갑니다. 그래도 지지부진할 때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왜 이렇게 급락하는지 그 이유부터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한은이 야기한 경기 우려고요. 두 번째는 엔화 강세, 세 번째는 한국 지표 악화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2회 연속을 인하했는데 리먼 사태 때 이후로 처음으로 두 달 연속 이 금리를 인하한 겁니다. 사실 동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깜짝 인하였기 때문에 이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까, 부정적으로 받아들일까에 대한 부분이 물음표였거든요. 오늘 시장을 보니 부정적인 쪽으로 조금 더 해석이 강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하방 리스크 대응을 위해서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정말 안 좋구나라고 시장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GDP 성장률도 내년에 하향 조정을 했고요. 수출도 안 좋지만 내수 부진이기 강하기 때문에 대외 불확실성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걱정해야 될 부분은 여기서 금리 인하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에 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환율, 이제 달러와 원화 간의 그 스프레드 격차가 더욱더 벌어질 것이고 그럼 더욱더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매력들을 못 느끼겠죠. 원화가 떨어진다면 당연히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 하나 또 외국인 매도를 자극한 것은 일본 소비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한 겁니다. 일단 전달 대비해서도 올랐고 발표치가 예상치보다도 더 컨센을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BOJ가 또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부각됐고요. 엔달러 환율이 150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엔화 강세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불안감도 오늘 함께 시장을 자극했습니다. 오늘 나온 또 한국의 경제 지표 보면요. 산업생산 지표가 전월 대비 감소했는데 그중에서 또 어떤 부분이 제일 부진했냐 보니 반도체와 자동차가 가장 부진했습니다. 이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이슈 속에서 지수 급락이 좀 연출이 됐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권가는 시장을 어떻게 판단할까? 일단 지금 경기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크로 지표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다음 주에 체크해 볼 만한 일정은요. 일단 한국의 11월 수출입 동향이고요. 다음 주에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미국의 고용보고서까지 같이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LH 투자 증권 쪽에서는 이 무역 갈등,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트럼프 이기 리스크를 계속 지속할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NH투자증권은 다음 달에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중국이 지금 경기부양책을 내놨는데 사실 시장에 만족할 만한 규모는 아니었고 12월에 이 공작회의에서는 내년도에 대한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그 회의이기 때문에 조금 더 거시적인 흐름을 알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연말 배당도 관심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통신과 인터넷, 건설, 엔터, 제약, 바이오 이렇게 관심 업종 꼽았습니다. 오늘 그래도 마진 방어가 잘 되는 쪽인 엔터주들은 정말 지수의 하락에 대비해서 주가를 잘 방어해주고 있고요. KB증권은 경제지표가 생각보다 견고하거나 관세 부과 정책이 시장의 우려보다 약하다면 시장은 반등을 할 수 있고 외국인 수급도 돌아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사실 이 시점은 트럼프 취임 시점이다. 그러니까 12월, 1월 말까지는 이러한 변동성을 계속 겪어야 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시장, 어지러운 시장 어떻게 방어를 할까? 지금 또 증권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요. 내수
내수주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일단 내수주, 어쨌든 소비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소비 시즌과도 맞물렸고요. 이 한국은행에서도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수 회복에 대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볼만한 내수주를 한번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신한투자증권 쪽에서는 소프트웨어나 유틸리티, 통신 미디어 같은 마진 보호력이 높은 내수주로 지금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서 NH투자증권이 관심 업종으로 내놓은 업종과 상당히 겹치는 쪽이 많죠. 뭐 통신 쪽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같은 종목들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정말 강하게 올라왔었고 배당에 대한 매력도 밸류업에 대한 이슈까지 섞여 있습니다. 미디어, 엔터와 미디어는 마진 보호력이 높고 이 관세 부과에 대한 그 이슈와 상당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뭐 실질 물품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마진 보호력도 높은 데다가 트럼프 당선인의 그 관세 부과 영향도 덜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서 이쪽에 대한 시선을 좀 늘려보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가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백화점에 대한 이야기도 늘어나고 있고요. 유통 물류나 뭐 의류나 음식류 업종도 함께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점 표를 통해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시세 확인하시죠. 소비주들 오늘 움직임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KTNG도 긍정적인 평가를 앞으로 받을 거다라고 좀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 소비보다는 내수, 국내 내수주들 좀 유통이나 BGF 리테일 같은 종목들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TNG 오늘 어쨌든 선방하는 흐름 나옵니다. 2% 안팎의 상승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 내수주가 12월에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을지 애프터에서 지속적으로 체크 도와드릴게요. 여기까지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